우리나라에는 여러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은 국보와 보물로 지정하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시작으로 약 340여 개의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보물 1호인 홍인지문을 시작으로 2200여 개의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국보 유물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평양은 고조선의 수도였으며 또한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유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물론 평양 외에도 많은 지역에 우리 선조들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영상은 시리즈물로 각 영상별로 10개의 국보 문화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로 국보 1호부터 10호까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북한의 국보 유물에 무엇이 있는지 국보 1호부터 10호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보 1호 평양성입니다. 평양성은 이름 그대로 평양에 있는 고구려의 성곽 및 도성입니다. 둘레는 약 23km나 되며 현재 내성, 북성, 중성, 외성 등 4개의 성과 문지, 건물지 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으로 고구려 25대왕인 평원왕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평양성은 고구려 24대왕인 양원왕 때부터 준공하기 시작하여 다음 왕인 평원왕까지 지어진 뒤 평양으로 수도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국보 2호 안악궁 성터입니다. 안악궁은 고구려의 성이었으며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궁의 터만 남아있는 상태이며 평원왕이 국보 1호인 평양성으로 천도할 때까지 고구려의 왕궁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북쪽에는 대성산이 있으며 남쪽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안악궁의 중궁 1호 궁전은 그 길이가 87m로 34m인 경복궁 근정전에 비해 2.6배에 달한다고 하네요. 국보 3호 보통문입니다. 평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보통문은 보통강변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고구려 시대에 처음 세워진 성문이지만 조선시대에 와서 고쳐 세워져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문은 6세기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평양성 중성에 서문으로 처음 세워졌으며 고려 시대에도 서문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들어서는 평양성 서북쪽 방향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국방, 교통상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고구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국보 4호 대동문입니다. 대동문 또한 평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6세기경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동문은 세워진 이후 여러 차례 해적들에 의해 불에 탔으며 현재의 대동문은 조선시대인 1635년에 수리를 거쳐 다시 세워진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6.25 전쟁 때 피해를 입었으나 1954년과 1959년에 보수 정비하여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보 5호 숭인전입니다. 숭인전은 평양에 위치한 사당 건물로서 고려시대인 1325년에 지어졌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한국의 옛 건물 가운데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중심 건물인 정전을 비롯하여 10채의 부속 건물들이 있었으나 6.25 때 파괴되었고 정전도 피해를 입었으나 1954년에 정전과 대문이 복구되었으며 1977년 길 건너 국보 6호인 숭련전 옆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국보 6호 숭령전입니다. 숭령전은 평양에 위치한 사당 건물로 당군을 제사 지내기 위해 지어진 건물입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인 1429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당군사 동명왕사로 칭하다가 1456년 사당을 수리하였고 4년 뒤에는 조선시조 단군지위라는 현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숭령전이라는 이름은 영조 때인 1724년에 지정되어 오늘까지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현재 모습은 순조 4년인 1804년에 복구되었다고 하네요. 국보 7호 묘양산 보현사 구충탑입니다. 처음으로 평양이 아닌 곳에 있는 국보입니다.
해당 유물은 평양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양산 보현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정종 10년인 1044년에 건립된 구충석탑입니다. 높이 6m의 이 석탑은 화강암을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사각형의 탑이라고 하네요. 이 석탑의 1층 탑신 남쪽면에는 네모난 감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감실 안에 다보여래가 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다보탑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국보 8호 대성산성입니다. 평양에 위치한 대성산성은 고구려 시대의 성곽입니다. 현재는 둘레 7km의 성곽과 문지, 건물지 등의 시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대성산성의 남쪽에는 안악궁토성이 있고 그 주변에 약 1200기의 고구려 시대 고분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은 고구려 시대의 도성을 보호하는 산성으로 커다란 구실을 담당하였거나 고구려가 천도하였다는 평양의 동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한 산성입니다. 국보 9호 청암리성입니다. 청암리성 또한 평양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의 국보는 평양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암리성은 금수산과 대동강 남쪽에 끼고 있는 반달 모양의 성곽으로 그 둘레가 5km나 된다고 하네요. 국보 10호 대성산성 남문입니다. 국보 8호인 대성산성의 문지인 남문입니다. 대성산성 남문은 고구려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층 높이는 19.5m에 달하며 현재의 모습은 1978년 9월 복구된 모습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국보 1호에서 10호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국보의 경우 국보 7호인 묘향산 보현사 구충탑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양에 위치하고 있네요. 또한 평양의 지리적 특성상 대부분이 고구려 문화재로 우리나라에는 신라와 백제의 문화재가 남아있는 것이 큰 차이라고 보여지네요. 지금까지 북한의 국보 1호에서 10호까지 문화재였습니다. 다음 영상인 북한의 국보 11호에서 20호까지 문화재 또한 꼭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됩니다.